안녕하세요. 솔리드웍스 전문가 프리즘 21입니다. 오늘은 열교환기의 원리와 종류,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열교환기는 액체나 기체 등의 유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. 가열 및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냉장고, 에어컨 발전소, 냉각탑, 컴퓨터,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살균기 등에 사용됩니다. 열교환기는 두 액체가 혼합되거나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액체 또는 기체의 열을 다른 액체 또는 지체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패스루프 액체 냉각은 액체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냉각수에서 열을 제거하는 냉각가장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.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냉각수는 물, 탈이온수, 분해된 글리콜 및 수용액입니다. 액체 냉각 루프에서 냉각수는 가열된 직접 회로와 접촉하는 냉각판을 통해 펌핑됩니다. 구성유소에서 방출된 열은 열교환기 주변으로 전달되어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고 가열된 직접 회로로 다시 펌핑됩니다. 다양한 열교환기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가열 및 냉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및 입자가 포함된 슬러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튜브 인 튜브 열교환기입니다. 이중관 열교환기는 두 액체를 혼합하지 않고 열을 전달하거나 교환하는 데 적합합니다. 두 개 이상의 동심 원통형 파이프 또는 열교환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열교환기는 금속판으로 구성됩니다. 이러한 금속판은 상호작용하는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채널을 형성합니다. 핀튜브 열교환기는 교환된 열로 최대 열전달 표면적을 참조하도록 설계되어 공기와 같이 열전도율이 낮은 액체에서 열전도 효율을 향상시킵니다. 열 교환을 위해 외부 유체와의 접촉 면적을 늘리고 튜브 내부의 유체와 튜브 외부의 유체 사이에 핀이 추가된 일련의 튜브로 구성됩니다. 상변화 열교환기는 상이라는 용어는 구조 내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질과의 열교환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냉각 유체의 자연적인 상변화 특성을 활용하여 열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수집, 전달 및 방출합니다.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는 매니폴드, 유압 채널이 있는 다중 포트 튜브 및 핀으로 구성된 다중 경로 병렬 흐름 열교환기 유형입니다. 이제부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로 열교환기를 설계해보겠습니다.